자, 우리 2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8점짜리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조광조는 중학생 때부터 시험 문제 1타였다고 꼭 우리가 외워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내 이름은 조광조, 왕의 신임을 받아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으나 나의 급진적인 모습에 지친 전하께서 결국 나를 버리셨네. 나의 정책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가. 자, 일단 전하께서 나를 버리셨네. 너무 안타깝죠? 자, 조광조를 직접 등용했지만 결국 자기 손으로 내치기까지 하는 이 국왕 누구였습니까? 바로 중종이었죠. 단종으로 왕위에 올라섰던 중종 되겠습니다. 이 중종을 반정에 이르게 해줬던 세력들은 누구였었어? 대체적으로 훈구 세력들이었어, 얘들아. 훈구 세력 기억날까? 우리 태종태세 문단세 했었을 때 문단세 단세 단종과 세조 자신의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섰던 세조, 수양대군 세조 말이야. 이 세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줬던 대표적인 인물, 함명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인물, 대표적인 훈구 세력이었잖아요. 이 훈구 세력은 왕실과 외척 관계를 맺으면서 주로 권력을 행사했었어. 이 훈구 세력들, 당연히 이 조광조는 살인 세력으로 훈구 세력들과 친했을까? 아니, 살인 세력들은 훈구 세력들을 싫어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사이가 일단은 좋지가 않아. 그런데 조광조가 너무나도 급진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치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첫 번째는 도교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도교의 제단 소격서를 폐지했어요. 소격서를 철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했었을까? 두 번째는요, 요거 먼저 얘기해 줄게. 대부분 이 훈구 세력들이 과거 시험에서도 등용이 많이 됐었다? 그러면은 훈구 세력들 되게 자제들도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땡! 아니야.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과거 시험도 타락한 거야.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이 문란해지기 시작했어. 어떤 식으로 문란해졌냐면 어떤 문제가 과거 시험에 나올지 알려주는 족집게 과외 선생님이 따로 있을 정도라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런 훈구 세력들의 자제들은 이거 선생님이 알려줬던 건데 계속 이제 과거 시험으로 등용이 되고는 했지. 그래서 이 조광조는 이제 과거도 안 된다. 진짜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해야 되지 않겠냐? 중종도 오 맞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이대로는 안 되고 추천 관리를 추천해주는 무슨 제도? 현량과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얘기했어요. 현량과는 일종의 추천제야, 관리 추천제도. 자,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서 추천을 하는데 그냥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학문에 뛰어나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했잖아. 그러면 간단한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하면은 이제 관리로 등용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현량과였다. 현량과 실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실 거의 이것 때문에 조광조는 중종한테 버림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었냐면 중종을 왕위에 오르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우리가 공훈을 쌓은 신하라고 불러요. 1등 공신이라는 말 들어봤었지? 1등 공신이라는 거 뭐야? 내가 뭔가가 돼, 뭐 예를 들어 뭐 시험 100점에 1등 공신이라고 하면은 뭔가 뭐 선생님이라던가, 유진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말 좋은 학습지, 자습서라던가, 이런 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1등 공신이라는 말을 쓰잖아.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많은 공을 쌓은 사람을 1등 공신, 공을 쌓은 신하, 공신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쌓는 공을 공훈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 공훈이 가짜 공훈이 많은 거야.
왕님, 중종, 나도, 중종 왕이 오르는데 되게 많이 노력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위훈을 쌓아.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위훈 쌓았구나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렇게 했었을 때는, 우리 뭐까지 해줘야 되냐면은, 당연히 왕실에서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반장 선거 나가면은, 하물며 반장 선거에서도 나 뽑아주면 내가 뭐 해줄게, 햄버거 사줄게 라고 얘기하는 판에 왕을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겠어? 나를 왕이 앉혀주는데 도움을 줬는데? 아니겠지. 근데 이렇게 공훈을 쌓았다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주다 보니까 왕실 재정이 바닥이 날 수준인 거야. 그래서 조광조는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거짓 공훈을 대거 삭제하겠다라고 해서 위훈, 가짜, 우리 위서 이런 말 들어봤지. 거짓 지어낸 위훈, 가짜 공훈을 삭제하는 위훈 삭제까지 하게 되니까 훈구 세력들이 우리들의 훈구 세력들이 대거 반발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결국 이 위훈 삭제도 안타깝게 하게 되지만은 결국 중종은 조광조를 버리고 조광조는 유배를 당한 다음에 사사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 1번부터 볼게요. 사화의 발생, 그리고 붕당의 형성. 탐구 주제로 가장 가능한 것이니까 현령과 시행이라 위훈 삭제가 나와있네. 그러면 사화의 발생. 그렇게 해가지고 발생하는 사화, 위훈 삭제로 발생되는 사화가 무슨 사화였지?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였지. 선생님이 이 음대로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 꼭 이 음이야.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 이렇게 외워줘야지 딱 머리에 들어. 자, 맞아요. 기묘사화가 일어나지. 붕당의 형성은 아직은 아니에요. 붕당의 형성은 아직은 아니야. 자, 훈구파가 성장했다. 훈구파의 성장은 이미 세조 때 대거 성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사화를 겪지만 훈구파가 대거 성장했다라고는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X. 성리학의 소용, 성리학은 이미 고려 말에 소용됐는 걸. 그래서 이것도 X. 이거는 뭘까? 외척 정치의 잔재 청산. 외척 정치인가? 잠깐만. 맞네. 외척 정치의 잔재 청산. 외척 정치라고 하면은 외가 친척인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한명회 같은 인물, 외척 뭐 고려시대 이자겸 같은 인물들. 근데 이 외척 정치 잔재를 청산하는 거 아니지. 오히려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를 축출해 내버리니까 정답은 그럼 몇 번이겠어요? 짜잔,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사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보면서 끝내볼게요. 안녕!